그릇이 또 드디어 또 CF계 또 한 걸음 또 다가섰어요. 네, 치킨 CF 찍으러 왔습니다. 인기 아이돌의 상징인 치킨 광고까지 점령했는데요. 이젠 출출할 때마다 시크릿이 생각나겠네요. 요정이에요. 치킨 요정. 요정이 되어서 오늘은 어떤 치킨이 먹고 싶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왠지 아사하게 사자 양파가 땡기네? 얘들아, 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치킨을 향한 시크릿의 처절한 몸부림. 너나 할 것 없이 다 잘 먹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몰아줄 수가 없어요. 네, 이건 질 수 없거든요. 민망해. 저는 다리요. 네, 다리. 역시 빼놓을 수 없죠. 날개가 맛있죠, 날개. 바람둥이구만! 날개. 저도 날개요. 아, 날개. 네. 저도 몰랐는데 날개가 맛있어요. 왜 다들 날개를 이렇게 좋아하시지? 닭달, 네. 부드러워요, 살이. 날개가 맛있어요. 그리고 날개살이 많지 않잖아요. 그 작은 부위에 나오는 그 작은 살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먹어서 힘들만도 한데 원샷 욕심을 부리는 멤버들의 불꽃 튀는 표정 연기 배틀. 맛있는 표정은 네. 뭔가요? 지금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지금 되게 맛있어 보여요. 닭발이! 네. 아~ 제대로 식탐 본능을 재현했습니다. 저는 먹을 때 그렇게 안 먹어요. 예쁘게 먹어야죠. 고기. 고기. 멤버들 중에 다이어트를 그럼 방해하는 멤버 누군가요? 지은이요. 저는 억울한 게요. 분명히 저 혼자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같이 먹어놓고 나한테 정말 마법이에요. 지은이가 먹으면 왠지 더 맛있어 그러니까 보여요. 지은이가 야식과 간식과 모든 음식을 통틀어서 굉장히 교주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지은이 없이는 맛이 없어요. 모든 음식. 시크릿파 교주 송지은의 위엄. 이렇게 유쾌하고 귀여운 시크릿. 얼마 전 순수한 소녀의 감성을 담은 노래 별빛 달빛에서 깜찍한 댄스를 선보여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중 화제를 모은 아기 고릴라 춤을 직접 배워봤습니다. 승이 몸에 힘을 쫙 빼셔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를 약간 살짝 뒤로 빼시고 네? 시작! 샤랄랄랄라. 아쉽지만 앨범 활동을 마무리한 시크릿은 오는 8월에 일본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